이건 진짜 아니다. 왜? 가까이서 찍지 말고.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! 진짜 한 판만 이겼으면은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. 그게 안 좋아, 야 매도. 신체 포기 각서예요. 예? 본인을 책임만지 뭐 그런 거니까 잘 읽어보세요. 신체를 포기하라고요? 네. 읽어보시고. 본인은 위상에 동의하며 신체적 부상, 물건 파손 등 상해 이르기까지 스스로 책임을 진다. 아 설마 뭔 일이 생기겠어요, 그죠? 그거지 않겠죠? 네. 제가 처음이 되진 않겠죠? 발목합니다. 다 제가 발목하면 다 발목하는 거예요. 60도 경사로 제작됐어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데 이 기반이 60도 기운대. 아, 그 놈이 먹을 거 어디 송호에 아 카메라 줌 때려도 안 보이는데 그 어디서 찾았어? 다음 타 할게요. 3, 2, 1, 감사합니다. 아, 늦지 않죠? 네. 근데 다시 하긴 싫어요. 그러니까 한 판만 이기지 그랬어. 저기 상대방 솔로킬 내고 이러지 않았어요? 3, 2, 1, 점! 이겼다! 감사합니다. 찬스 놓고. 진짜 나 어떡하냐. 그래서 미드를 맡았던 민찬기라고 합니다. 네. 같이 뛰어야 될 동료들도 좀 약간 불안해하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긴장됩니다. 저는 경험이 있지만 저희 프로게이머 생활할 때 저희 이제 구단에서 이제 워크숍 갈 때 두 번이나 경험이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아 잠깐만요 진짜 배고파요. 앞쪽으로 와, 쟤는 뭐야? 겁도 없어, 저거. 저 탐식병자 새끼, 저거. 와, 진짜. 와, 저거 빠르게 흔들어, 지금 미친놈이야! 우와! 아니.
지금 아마 홀스 형님의 머릿속에는 아마 수많은 워윗과 수많은 판테온과 수많은 신짜오가 생각날 것 같아요. 아 뛴다. 와! 와! 하얀 군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? 지금 오더도 열심히 하셨는데 진짜 모든 걸 다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멸망자가 돼서 이렇게 한겨울에 이제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정이 어떠세요? 심정이 어떠세요? 심정이요? 심장이요?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.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.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.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어. 아, 저는 한번 저런 기회에서 한번 떼어보고 싶긴 해요.